염소를 우리 애 갖다가 넣는데 한 우리 애 6마리씩 넣으면 5마리가 남고 까지. 그지?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개수를 X라고 잡는다면, 오케이? 총 염소의 마리수를 얘기해 볼 수 있겠죠? 총 마리수. 시작. 근데 이것이 어떻게? 6마리, 8마리씩 넣으면 우리가 몇 개 남아? 8마리씩 넣으면 우리가 한 개 남는다는 거, 8마리씩 몇 번째 우리까지 넣을까? X-2번째까지 넣었다. 맞아요? 특별한 말 없죠? 그러면 그 다음 우리 애는 몇 마리부터 몇 마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? 한 마리부터 8마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. 이해 가냐 안 가냐? 이해 갔어? 네. 우선 일단 체크 한번 해볼게. 총 마리수로 지금 식 세운 겁니다.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? 네. 그 다음 X-2 모르면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. X-2 이해 안 간다 손들어. X-2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. 이해가요? 응. 그러면 여기 최소값 한 마리부터 최대값 여덟 마리까지 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다. 이것도 괜찮아요? 됐어요? 그래서 이거 풀면은 답이 나오겠죠. 됐습니까? 네.